2012년 3월 타계한 고 반야월 작사가는 슬하의 이남 사녀를 뒀습니다. 셋째 딸은요, 오래도록 아버지 곁을 지키면서 공연 기획 등 실질적인 매니저 역할을 해왔는데요. 아버지는 셋째 딸에게 유언으로 저작권을 승계하겠다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에 셋째 딸을 상대로 나머지 형제들이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된 건데요. 이남 3녀 나머지 이 자식들은요, 셋째 딸이 별도로 보관하고 있던 3억 9천만 원이 재산 분할 과정에서 빠졌다는 것을 문제로 삼게 된 겁니다. 이에 당시 셋째 딸은요, 그 돈을 아버지 사업을 도우면서 당시에 받은 월급과 격려금이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그럼 먼저 OX로 판단을 해보죠. 네. 저작권료를 매니저 역할을 했던 셋째 딸에게 남긴다 이렇게 유언을 했단 말이에요. 네. 자, 근데 이제 다른 남매들 모여서 나누자 이랬어요. 이걸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O, 아니다, 셋째 딸이 다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X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저는 O. 그래요. 저도 O. 이거를 당연히 나눠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가족들, 형제들 다 이렇게 똑같이 분배하게 우리 왜 배웠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근데 아버지가 그거를 유언을 하셨잖아요. 이걸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그러면은 안 나눠도 되신 거 아닌가요? 근데 전에 들어보니까 유언을 했어도 뭐 어떻게 남겨놔야 뭐 남기로 이렇게 어쩔 수 없어. 아유, 맞아. 아니 이게 정확히는 모르겠으니까 정확히는 이쪽에서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엑스 아니면 오. 예외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뭐예요? 자, 원칙은 이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누구한테 증여하던 아니면 누구한테 유언하던 그분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자녀들끼리 합의를 해도 합의보다는 이 저작권자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이 특정 자녀에게 유언하겠다 그러면 그 유언이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유언을 남기지 않았을 경우에 상속권, 저작권 상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언이 안 되면 원칙대로 상속법대로 되는 거죠. 이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은 이제 무체재산권이라고 하고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데 일반 부동산이나 재산권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 재산 같은 경우에도 유언이 없으면 그 재산이 상속이 되잖아요. 네, 뭐 1순위, 2순위, 3순위 상속이 되기 때문에 이 지적재산권도 똑같이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에게 상속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